저는 시가의 옆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곳으로 시집왔는데요. 남편과의 사이에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만했던 지난 세월. 평생 죄짓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며 살아왔지요.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요. 몇 년 전 두 번이나 경운기 사고를 당한 탓에 크게 다쳐 8개월간 입원했다가 결국 먼저 가버린 것이지요.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훌쩍 떠나고 나니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를 걱정한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같이 지내게 됐지요. 남편의 불행한 사고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느 날, 최 도생님이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인사하고 지내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대순진리회 신도였습니다. 나중에 자꾸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석가모니 시대는 이미 갔고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신 지 150년 정도 됐으니 지금은 미륵님의 진리를 찾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중곡동에 있는 대순 진리회에 같이 나가요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청주 방면에 입도해 3년간 신앙했는데요. 포항에서 다니기가 쉽지 않아 그냥 매월 최 도생님 인편에 정성금만 모시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찾아온 최 도생님. 35년 동안 잘못 믿었고 상생방송을 봐야만 미륵님의 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상생방송 시청 권유를 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상제님 진리를 접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후 매일 TV를 틀어놓고 보다 보니 도전 속 상제님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채널을 고정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 유일한 낙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후 최 도생님이 진지하게 건넨 말. 이제 진법을 찾았으니 입도하시죠.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박도생과 함께 도장에 방문해 입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초목 농사 짓는 지구 1년처럼 인간 농사 짓는 더 큰 1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산 상제님이 미륵불이라는 사실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는 큰 변혁이 일어나는데 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에 입도하게 되어 기쁜 마음 한량 없지만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앞으로 상생방송을 즐겨보며 진리 공부와 태열주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시청을 권유하고요. 상제님 진리에 입도할 수 있게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를 신앙했습니다. 유년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청년이 되자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해야 천국에 가요라는 지인의 말에 스스럼 없이 따라갔더니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본당에 입당해 5년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허전한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아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신천지가 해체되면서 신앙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추포감님과 김포감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도장 방문을 두 차례 했었고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천도치성에도 참석했습니다. 너무도 경건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치성을 마치고 수호사님과 나눈 도담. 시간 날 때마다 도장에 오셔서 진리교육과 태울주 수행을 해보시죠. 집이 너무 멀어 일요일마다 오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장에 가기로 한 날, 새벽에 신비한 꿈을 꾸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뒤돌아 앉아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는 이내 아,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저러시나 보다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도장에 가서 다짜고짜 수호사님께 입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도장에 오셔서 입도 교육을 받고 입도 후에도 꾸준히 진리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승낙하겠습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안산 집에서 서울 은평도장까지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오전 10시쯤 도장에 도착해 치성을 모시고 오후에는 진리 공부를 하는 생활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동안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한 죄를 참회하면서 지금부터는 참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중학생 때 형과 누나와 함께 부산 당리도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책꽂이에 가득 꽂혀있던 많은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도, 개벽이라는 생소한 글들이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부산에서 두 달 정도 휴가를 보내던 중 받은 사촌 누나의 전화. 식사도 하고 시간 내서 공부도 같이 하자. 며칠이 지난 다음 누나를 따라간 곳은 예상 밖에도 부산 온천도장이었습니다. 공부하자고 하더니 이거였구나 싶었죠. 사배 심고 후 태울주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던진 누나의 질문. 인간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른이 넘도록 치열하게 살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생각하던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날마다 도장에서 우주 일련과 천지공사 등에 대해 공부하며 태을주를 열심히 읽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제님 진리는 그냥 해야 하는 거구나 싶어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두드린 도전 말씀.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이이화라 하느니라. 우주 일련이 있다는 것, 생장염장의 이법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태을주도 많이 읽어 후천개벽기에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보은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 워낙 잠깐이었던 탓에 별다른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후의 삶은 웬일인지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듯 합니다. 성장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과 딸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크지 않는다는 것과 제 부족함도 깨우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 내용 자체가 애매한 까닭에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계시록에서는 전쟁 역사와 짐승들도 출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군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 직접 찾아가서 영세를 받았는데요. 당시 2000년 대희년이라며 견진성사도 해주더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그곳에서도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저 세상의 피폐함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노쇠해지신 부모님, 평생 해온 조상님 제사 모시는 일을 힘겨워 하시길래 신자가 되면 제사를 올릴 수 있으니 성당에 다녀보세요 권했는데요. 이후 아버지는 신부님의 기도로, 어머니는 노구로 소천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한 신천지 신앙.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상제님 진리로 신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인데요. 예수님에게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격노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그간의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